소니 A7S2의 AF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니 A7S2는 25개의 컨트라스트 AF 포인트와 144개의 AF 포인트가 중앙에 세그먼트 방식으로 16개씩 직접 되어 있는 방식의 AF를 채택하고 있어 중앙 부분에서의 AF가 더욱 빠른 속도를 보여줍니다. 먼저 와이드 설정에서 AF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커다란 피사체의 경우 큰 와이드로 잡으며 세밀한 피사체의 경우 세그먼트 AF를 활용하여 더욱 빠르고 정밀하게 초점을 잡습니다. 작고 특정한 피사체를 촬영할 경우 세그먼트 AF로 더 빠른 초점 검출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존 AF에서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AF 역시 총 세그먼트 포인트를 활용하는 영역을 활용하여 더욱 빠른 초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확장 플렉서블 스팟을 지원하여 보다 편리하게 AF를 잡을 수 있게 서포트하여 줍니다.